여러분, 노래 한 소절 불러드리겠습니다. 어쩌면 내 마음인데 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건 왜? 이 가사 왠지 공감 가지 않나요? 살면서 나 자신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의지박약이라며 자책했던 경험 모두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의지박약일까요? 우리는 의지로 어느 정도 행동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체 활동을 조절하는 화학물질, 호르몬 때문에 항상 행동을 의지만으로 조절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호르몬은 우리 몸 혈관을 따라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가 여기저기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요. 우리 몸에서 비타민의 합성도, 스트레스의 조절도, 면역 기능도 호르몬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혈압과 체온의 유지, 성장을 책임지고 또 우리의 소변량을 조절하는 일 역시 호르몬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르몬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주로 담당하고 있지만 가끔 우리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나 자신이 의지박약이라고 생각했던 때를 잠깐 떠올려 볼까요? 대낮에 너무 졸려서 고생했던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우리 몸에는 스트레스에 대항하고 에너지를 주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이 호르몬은 낮에 많이 분비되다가 점점 분비량이 줄어들면서 우리를 졸리게 합니다. 이 호르몬이 낮에도 조금만 분비된다면 아마 우리는 낮에 힘들어서 고생을 하게 될 거예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잘밤이 되었는데도 잠에 들지 못했던 경험 역시 다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우리 몸에는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은 밤에 많이 분비됩니다. 하지만 밤에도 이 호르몬이 조금만 분비된다면 우리는 잘밤이 되어도 쉽게 잠들지 못하겠죠? 이 외에도 수많은 호르몬이 우리의 의지와 행동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호르몬을 이길 방법은 없는 걸까요? 네, 호르몬은 우리의 외부 자극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외부 자극에 따라서 호르몬의 분비량이 조절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두 호르몬은 우리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에 영향을 받아 분비량을 조절해줍니다. 만약 수면을 조절하고 싶으시다면 강한 의지를 가져보시고 호르몬의 조절을 위해 우리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해주면 되겠죠? 여러 가지 호르몬이 우리를 항상 지배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의지를 방해해서 조금 야속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몸은 호르몬 덕분에 이렇게 안전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의지박약이라며 자책만 하지 마시고 우리 어떤 자극이 우리의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주위 환경을 이렇게 둘러보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호르몬을 한번 떠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